일동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인간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귀한 국민들에게는 모두 청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나무 마을 축제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성나무 상가마당의 김춘년 고모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에는 비가 조금 지역 한 5시까지 비가 왔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축제에 밀려서 비바람이 물러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바쁘신데 이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날씨가 참 좋은가 봐요. 아주 바쁜 몸을 여러 군데 아주 축제가 오늘 아주 한마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해야 될 분들도 참석 모아시고 여기저기 나누어서 주로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시킬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새로운 도야 멋진 동구 백인철 선배님을 대신해서 이순범 경제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를 희망차게, 대구를 아름답게 꾸미는, 대구를 이끌어가시는, 대구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장상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항상 국민집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 동네죠, 이 동네. 예. 이윤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 신천동 허복동을 상하는 신조철 신현철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골목을 진짜 휩쓸고 다니셨죠. 이분을 모르시면 신천동 허목동 사람이 아니죠. 유성걸 전 국회의원님 참석했습니다. 김영구 이사장님. 오늘 바쁘셨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신천일리동을 참 아름답게 열심히 또 앞에서 봉사활동을 주십니다. 우리 김재열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또 그 옆에 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아주 미모에도 뛰어나십니다. 신천일리동에 오메마 동생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이분은 항상 겹게 사시죠. 예. 네, 너무나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동부에서 오는 분이 없습니다. 예. 네, 유재정 신천 삼동 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이분도 신청서 한 번 오신 지가 지금 몇 달 안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유로 시청 삼동장님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인데요. 미모가 뛰어나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신청 사동에 박은경 동장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동부에서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장충식 경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옆에 계십니다. 예, 이분도 참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예, 신천리리동의 주범석 관계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아, 예, 사회보고 있습니다. 우리 문북교 고모님 오셨습니까? 아, 안 오셨네요. 예, 예. 혹시 변정석 회장님? 뭐라마? 안 오셨죠? 나 왔잖아. 예, 그리고 항상 우리 신천동이나 대구를 참 대표하는 가장 큰 기업이죠. 항상 저희들한테 큰 힘과 특히 복지관에 큰 힘을 주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안용준 사회공헌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분도 동네 일이라면 참 마음바쁩니다. 예, 언제나 자연스럽게 해서 다니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사회 한성만 우리 회장님. 그리고 이분이 여섯다라면 오늘 이쪽까지 이끌어오기가 힘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직전 회장이면서 5년 동안 성나라를 이끌어온 전직 회장 김정문 전직 회장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는 외기가 있었습니다. 제1기록 복지관이 있었습니다. 예. 항상 우리 시청자와 함께 우려서 가는 제1종합 사회복지관의 봉명훈 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할 올해부터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신 송나라 상가은행의 정태윤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요. 지금 어머니가 좀 편찮이 있어서 왔다 갑니다. 이 건물의 주인인데 글로벌 SP라고 이분은 오늘 그 뭐를 하는 곳이냐면은 그 택시, 버스 이런 데 그 옆에 광고 붙이는 거 합니다. 광고 사고예요. 여기가 버스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버스가 들어오는 자리고 항상 이 집에는 샀다가 내려져 있습니다. 샀다가 내려져 있어야 공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샀다고 확인했죠. 근데 지금 어디가 있냐면 버스 랩핑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디 다리 밑에 가서서 버스 그 광고 랩핑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안 계시지만도 매번 자기들이 평일날 1년에 3번씩 원래 6회할 때마다 6번째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억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혹시 여기에 서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계시고. 근데 오늘, 정말, 또 빠지시더라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즐기시고. 많이 웃으시고. 많이 하지 말고 한 단만 더 즐거워 가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의 유공자 표창을 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청장상입니다. 수상자는 김기수님, 권도형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에는 백희철 동부청장님을 모시면서 이순동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네, 수상자 앞으로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대구광역시 동부청장 백희철.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동부청장 백희철. 네, 굉장히 분발했으신 1년 차례 한번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상입니다. 신항에는 이윤영 구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 동대구 복합발신센터. 신세계는 대표이사님을 대신해서 안용준 사회공헌 팀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초청장. 주식회사 신세계 동대구 복합발신센터. 위 단체는 평소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왔으며 특히 전통시장 지원과 봉사활동에도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정종석. 네, 보답을 받아주시고, 네, 보답을 받아주시고, 1년 차례 한번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의장상입니다. 수상자는 김춘면 고문님이십니다. 시상에는 장상수 부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신천 1, 2, 3동 송나로 상가 번영의 고문 김춘면. 기아는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왔으며 특히 상가 번영의 활동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배지수. 안녕하십니까. 정나로 상가도 의회에 담았던 정태윤
지역민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하고자 해서 이런 분들도 축제, 작업하는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횟수가 5회까지 왔고, 또 그 우리 재민들 복지관에 가장 열광하는 관계가 계시다면 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백인철 총장님이 오늘 행사가 되고 4곳이나 있다 보니까 못 오시고 아마 늦은 시간에 잠시 들려서 행사하고 가신다고 하시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는 정말 아쉽고요. 하여튼 뭐 정상수 부장님, 우리 반장님, 시오신님, 우승님, 전국님 그리고 신청님도 전부 지원하는 사무장님, 활동장님 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도움을 주신 덕분에 아마 우리 송나라 장르가 분위기가 발전하고 앞으로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다소 비판 좀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아마 대구에서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 것이며 회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뭔가 좀 작은 이익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시리즈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처음 회장을 맡아서 그런지 좀 대동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마음껏 즐겨주시고 우리 송나로에 어떤 상가가 있는지 어떤 집이 맛집이 있는지 한번 들러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회장부터 더 이상 감사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부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오늘 내린 비는 오늘 이 송나로 가을 축제가 마치는 것을 아쉬워해서 내린 비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비춰서 우리가 이 가을날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끝까지 이 송나로 축제를 즐겨주시고 이제 또 다음에 내년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든지 좀 못마땅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 송나로 가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힘을 한 번 더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시의회 부의장님 인사드립니다. 바로 인터넷에서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오늘 송나로 축제를 지시고 축하합니다. 이런 축제가 있기까지 정말 이 진품 송나로 회장님과 제일 기억지한 우리 모든 전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이모님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대기들 오시는데 아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제가 사실 생각해볼 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도와주신다면 송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은 업소들이 좀 대박낼 수 있도록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술도 한잔 하시고 또 저녁도 드시고 그런 축제에 올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볼거리, 즐길거리 여러가지 맛거리가 많습니다. 오늘 이 계기로 해서 놀다도 하고
지역에 또 활력을 이루는 그런 상가가 되어서 상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예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를 대비해서 정말 더욱더 송나루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장상수 부의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동부가 정동석 국회의원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대신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종석입니다. 제6회 2019년 송나루 가을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힘써 주신 송나루 생가본영의 정태윤 회장님과 제1기독종합사회복지관 본병훈 회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송나루 가을 잔치는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의 문화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되길 응원하며 아울러 지역민들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송나루 가을 잔치가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자유한국당 대구시 당위원장 대구동부가 국회의원 정종석.